2017년 4월 25일 저희 카페 상한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요새는 상한가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하루에 많이 터져봐야 두 종목입니다. 자, 두 종목인데 전부 다 상한가가 당첨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때 기억하기 좋게 카페를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회 환원 사업을 했었던 SBS 전국 CF고요. 자, 주식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전업 투자자가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스캘핑이라고 하죠. 초단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작년 6월 달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수익률이 매달 요한 칸이 한 달입니다. 한달 370만 원뭐 450만 원 이렇게 꿈의 수익률이 전부 다 시뻘겋죠. 단 하루도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또 뭡니까?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절대 이렇게 스캘핑,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급등주 같은 거, 그런 거 추천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매수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사기꾼들한테 결국은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재산을 다 상납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인들은 바닥주를 사시면 됩니다. 바닥주. 바닥주를 사셔가지고 적금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홀딩을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제가 쭉 내려 드릴 텐데,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카페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어디에서 볼수 있냐? 자, 메인 공지창에 붉은 태양 주식 수익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앙오션이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쳤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뭐 거의 3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300원대에서 추천드려서 이 종목이 1000%가 넘게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300원대에서 매수, 4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4,5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한1,100% 정도 이렇게 올랐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1,000%가 수익이 나는 종목이 지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300%, 400%, 많게는 1,000%가 기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2년, 3년 동안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1억이 10억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가? 자,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차트 교육은 여러분들 필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버는 비법을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급등 구간의 사기꾼들 카페에 속아서 전 재산 다 물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2016년도 작년 3월달, 2월달이니까 지금 1년까지 급락을 한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바닥에서 300원, 400원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1000% 수익을 우리 카페에서 내고 앉았는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들한테 당해서 전 재산 다 상납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거 지금 첩첩이 산 중입니다. 매물이.
여러분들 이 구간에 내일 또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이 종목이 1,400원을 깨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바닥에서 300원대에서 4,000원까지 1000%가 올랐던 종목이 다시 300원까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중앙오션.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정말로 바닥에서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오션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2016년도 12월 13일입니다. 자, 이때의 상한가가 930%입니다. 930%. 자, 이렇게 보시면 중앙오션 주가 예측 정보 해서 키워드 검색 하시면 나오죠. 바닥 분석가 450원 아닙니까? 여기 지금 바닥 분석가 450원, 214% 상승과 하락 중인데 추가 하락장이 더 옵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198%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이 1000%가 올라갈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알고 투자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8%인데도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홀딩해라. 자, 133%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184%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직접 184% 홀딩인데 직전 정고점 돌파를 할 것이다, 홀딩이다. 자, 189% 홀딩입니다. 213%입니다. 상한가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상한가 221%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280%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414%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자, 여기 제가 이제 글 쓰죠. 자, 바닥에서 45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뭐라고 분석합니까? 바닥 매수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07% 또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습니다. 홀딩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 나오죠.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510% 수익 중인데도 저는 매도 분석을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이 종목 1000%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적금 든다 생각해놓고 2년 동안만 홀딩을 하면 이렇게 1000% 터지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요. 자, 중앙오션 고점에 물린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주예요.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은 주포가 강하게 꼈고 그리고 세력이, 작전 세력이 확실하게 눈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도 지금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재무구조를 알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중앙오션 바닥에서 1100% 정도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추천드렸을 때 중앙오션의 잠재자산은, 그때 당시에 중앙오션의 잠재자산은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 들어가서 너희들 외세해놓고 2, 3년만 가지고 가면 완전 바닥이니까 이 종목 1100%는 그냥 주워 먹는다. 그때 당시에 중앙오션의 잠재자산하고 지금의 잠재자산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거 뚝 떨어져가지고 뭐 900원, 1000원, 3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패가망신을 한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